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진술충미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진술충미만 사주 공부할 때이 부분만 해석을 하면 다른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 진술충미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진술충미의 지장간에는 3개 오행이 있는데 갑자의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개성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합을 하든 축을 하든 자기의 고유의 성질들을 그대로 갖고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자세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사주 푸는데 엉망이 됩니다. 오늘 진술충미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잘 보면은 진술충미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사주 명리 이 부분을 좀더 깊게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진술충미. 자,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축 잡겠습니다. 축. 축진, 미, 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진술충미 대운에서 네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 정말 중요하죠. 이거 네 가지 현상.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창업에 관계된 거. 이 대운에서 일어나는 창업 관계. 어떤 식으로 이걸 정확히 진맥을 해야 하느냐? 간명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창업과, 그 다음에 재물. 네 가지입니다. 재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계된 운. 부동산 운.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바람. 바람 뜬 거 연애를 이야기했습니다. 연애. 네 번째는 질병. 사주에서 진술충미 대운이 들어오거나 사주 원국에 진술충미가 있는데 또다시 진술충미가 들어올 때 과연 창업이었던가? 재물, 부동산, 문서운.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건가? 바람이 들어왔을 때, 과연 연애를 했을 때, 바람을 필때 손해보는 바람을 피냐, 아니면 아픔을 겪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되냐, 바람을 피우냐, 이런 부분, 질병을 얻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쉽게 한번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축월. 이 축월은 한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1월달이죠. 1월달. 양력으로 1월달, 음력으로 12월달. 자, 양력으로 1월 5일부터 2월 5일. 대충 이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춥죠. 한겨울이죠. 그 다음에 진은 언제나 3월달. 양력으로는 4월 5일. 4월 5일에서 5월 5일. 보통 이증. 그 다음에 미는 7월 5일에서 8월 5일 사를 이야기합니다. 술은 10월 5일에서 11월 5일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1월 5일에서 2월 5일, 2월 5일 정도 지나면 바로 입춘 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춘 겨울이고 바로 봄으로 변하는 그 시점에 있다.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면 바로 봄인데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있다. 7월 5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상황이다. 이러는 거죠. 중앙에 있다는 거죠. 이 소에 여기에 진술충미가 있다 이걸 이야기죠. 좌우묘요. 인신사회. 인신사회는 여기에 있고 좌우묘는 이쪽에 있고 이 중앙에 진술충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중앙을 오행상 토라 봅니다. 토, 중앙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진술충미를 중앙, 오행상 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A와 B로 본다면 진술충미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 중앙 지점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환절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절기.
환절기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 4월 5일에서 5월 5일, 그 다음에 7월 5일에서 8월 5일, 바로 이제 가을 입추로 들어갈 시점, 그 다음에 여기는 겨울, 겨울로 들어가기 그 전 상황의 시기를 진술충리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좋냐, 이 부분을 진술충리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정확하게 간명을 하고 자신들이 활용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 여기에 이 중앙에 끼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중앙에 환절기이고 전환이, 이건 환절기고 이건 전환이라는, 전환기에 있다는 거죠. 변화를 하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전환기, 변화의 시기, 혹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환기에 멈춰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어떤 전환기에 있겠다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태어난 이 진술충리원에 태어난 사람이나 대운에서 진술충리 대운이 들어올 때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뭐냐 변화를 취하려고 한다, 이걸 얘기죠. 변화. 자, 그러면 사주를 딱 풀었을 때 대운에서 진술충리 대운이 들었다 그러면 아, 변화구나, 전환기를 하고 있구나, 당연히 전환을 하고자 하죠. 왜냐면 여기서 계절에 변화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전환을 한다는 것은 여기는 생각이 많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생각. 변화를 취하고자, 전환을 하고자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이 시점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전환이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자오묘 인신사에 있을 때는, 대운에서 있을 때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를 않는데, 이런 경우는 전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진술충리는 바로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절의 영향을 볼 수밖에 없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간다면, 겨울에서 봄으로 간다면, 그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화가 된다면 앞에 계절을 유추해봐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기에 있는, 이 대원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직업과 아이템에서, 직업과 아이템에서 정말 잘 보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폭망한다, 아픔을 겪는다, 고통을 받는다. 인신사의 좌우묘 대원에서는 네 마음대로 변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할 수 있겠지만, 진술충리월에는 직업과 아이템에 관계된 부분에서 음식 장사라든 뭘 하든 이 대원에서는 함부로 선택하면 망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지. 왜? 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있다는 거죠. 바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절의 상품 영향을 알고 가야지, 그걸 모르고 무턱대고 아무거나도 차근하게 된다면 이때는 성장,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거나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걸 얘기죠.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선택하면 망하기가 쉽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아이템을 잘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죠.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약에 이 시기에 1월 5일에서 2월 바로 이제 봄으로 가는데, 이때 어떤 아이템을, 이 추월에 아이템을 선정할 때 가을 상품을, 만약에 가을에 관계된 부분을 파죽을 한다고 해보세요. 파죽 씻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축지요. 이때 뭔가를 내가 한다면 여름에 관계된 부분, 아니 봄에 관계된 부분을 했을 때 여기에서 뿔을 내리고 성장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계절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을 것을 심거나 겨울 것을 다시 후퇴해서 심게 되면, 축에서 다시 후퇴해서 심게 된다면
10중 8구 대부분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진술충리원에 있는 사람은, 대원에서 있는 사람들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뭔가 할 거다. 그런데 함부로 선택하게 된다면 10중 8구 망한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 계절의 8호 변화, 전환을 취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아,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는 것이 좋다. 다른 인신사의 좌우묘유는 상관이 없다. 그냥 자신이 좋은 걸 해도 괜찮으나, 무방하나, 보편적 무방하나, 진술충리 태운에 있는 사람은 환절기에 있기 때문에,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게 된다면 잘못되면 실패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옮겨 심어도, 뭘 옮겨 심어도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옮겨 심어야 한다. 파종을 해도 그 상황에 맞는 곡물을 심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술충리 대운에 있을 때 그 환경과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업을 하겠죠. 이 시기에 창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진술충리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겠죠. 아이템과 타이밍이다. 봄에서 여름하고 이 축대운에 있고 복진대운에 있는데, 진대운에 있다고 했을 때, 진대운에 있을 때 내가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아이템을 갖고 취할 것인가? 계절의 영향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창업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아무거나 이 진술충리 대원에 있을 때 창업했을 때, 다시 이야기하지만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성과가 없거나 고생하고 결실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특히 창업에 관계된 건 축과 진에 관계된 축진대원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시기고 봄에서 여름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두 축과 진대원에서 창업을 특히 할 때 이 시기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미와 순에 비해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물, 부동산, 문서에 관계된 것은, 여기는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니까 뭡니까? 다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부동산은 문서에 관련된 겁니다. 문서에 대한 변경 변화가 일어난 것에 진술충리다. 창업을 또 하든지 아니면 문서에 대한 변동 변화가 일어나겠죠. 부동산에 대한 변동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진술충리 보편적으로 이 시기에는 왜 재물에 대한 부분이 쌓이느냐, 이건 장점인데 왜 쌓이느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 진술충리는 양쪽에서 경계선을 왔다 갔다 넘나들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어떤 때는 이렇게 오고 어느 상황에서 또 옆에까지 또 이렇게 넘나들면서 가는 처세에 대한 기운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천운이라는 하늘천의 운의 흐름이 나도 모르게 이쪽 저쪽을 넘나드는 기운을 갖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진술충리 때 실질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은 이 모든 사람 대운에서 이 시기가 가장 진술충리가 재물이 모아지고 부동산 문서에 관련된 부분이 이 시기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모아지는 이 시기가 모아지고 다른 운에서 인신사에서는 재물이 모아져도, 그때는 모아져도 여기와 진술충리와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재물은 모였다가 흩어진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모아지지만 어느 순간은 다 빠져나간다. 그러나 진술충리는 창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장이 되는 큰 흐름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연애.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게 되니까 이쪽도 넓고 내 것도 취하고 상대 것도 내 것도 취하고
상대국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는 바람을 피우는데 특히 이때는 술과 미에 관계된 거죠. 술. 창업은 진과 축이고 여기는 술과 미, 바람을 피우거나 연애를 하거나 술대운과 미대운에 있는 사람은 10중 8구 아픔에 바람을 피운다, 고통이다, 이걸 얘기해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도 또 어떤 아픔이냐? 손실보는 아픔이다. 연애를 하든 바람을 피워도 내 것을 퍼주면서 해야 한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실보는 바람을 피운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내가 도와줘야 할, 아니면 어쨌든 상황, 상대에게 내가 재물을 줘야 할 상황의 흐름을 갖게 된 게 술과 미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의를 하라, 이걸 얘기해주겠죠. 니껏 내껏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것이 상대에게 뺏길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대원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가 않다. 일어나도 미미하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질병. 왜 질병이 일어나냐, 질병이. 이쪽과 저쪽을 넘나드니까 이 가운데를 또 다시 다르게 해석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탁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맑은 곳, 맑은 곳이 돼 뭉치니까 탁한 곳이 되기 때문에, 탁하기 때문에 이 운에서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질병이 들어올 때 특히 축과 축, 축과 미대운이 들어올 때는 아픔이 큰 아픔이다, 이걸 얘기해줘. 이때 아픔은 커요. 아픔이 커요. 큰 병이다, 이걸 얘기해줘. 축대운은 사망, 미대운은 큰 수술,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 이걸 얘기해줘. 이런 건 사주 원곡에서 사주 여덟 글자를 보고 이 대운을 집어넣으면 어느 식의 그런 부분이 있냐 설명할 수가 있겠죠.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중앙이고 가운데 있는 건데 사주 풀 때 딱 진술충미가 있다. 진술충미 대운이 딱 들어왔다. 그냥 대운이 들어왔다 할 땐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 누르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창업에 관계된 건 어떤가? 아, 진술충미는 대운이 들어왔구나. 환절기구나. 전환기에 있구나.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거나 함부로 창업하게 되는 10중 8구 망하겠구나. 인신사의 좌우비일 때는 그러나 그 사람 특성에 맞고 자신이 주장대로 해도 상관없으나 진술충미는 환절기고 전환기고 앞을 내다보고 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아이템이나 잡으면 10중 8구 망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 틀릴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문서 부동산에 대한 것은 이쪽 저쪽을 다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보편적으로 재물을 취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문서 기운이 강하다. 그런데 창고에 해당이 되니까 진술충미는 재물이 모아진다. 이때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진술충미가 다른 인자하고 합을 하게 될 때 큰 재물이 모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진인데 자가 들어와서 자진 합을 했을 때 대운의 흐름이 아니 운의 흐름이 좋을 때 큰 재물을 모읍니다. 어쨌든 이 시기들이 재물과 관련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바람 연애 피우는 것, 술과 미대운에서는 손실보고 아픔이고 깨지는 것이다, 고통이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고, 질병에 대해서는 왜 질병이냐, 양쪽에 있는가,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을 보니까 이 가운데가 너무 탁하더라, 탁하니까 결국 뭐냐, 질병을 얻기가 쉽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해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술충미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술충미. 우리 인간은 사주로 보면 때 명작적으로 볼 때는 120년을 산다고 봅니다. 120년을 봅니다. 사주에서 12개 인자 대운이 10년씩 하기 때문에 12개 곱하기 10을 하면 1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0년을 살 수 있는데 그 중에 120년 중에서 40년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진술충미. 그러니까 120년 산다면 40년간이 진술충미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1년 중에서 12달이다 그러면 여기서 12달이면 여기에 4개절
그러니까 4개월, 4개월의 진술 증명에 해당이 되고 하루 중에서 24시간 중에서는 8시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수치로 보면요. 이 8시간, 하루 중에 8시간은 어떤 거냐. 우리가 창업, 이런 부분 갖고 고민한다는 거죠. 8시간 잠잔다면 8시간은 이 부분 갖고 고민하고 산다는 거죠. 이성 문제, 재물 문제, 창업 문제, 질병 문제. 이걸 가지고 하루 8시간을 고민하고 이렇다 고민했다 산다는 거죠. 1년으로 계산해보면은 4달을 일했다는 걸 이야기죠. 직장 다니다 이때 때려치고 다른 거 할까 뭐 할까 이게. 크게 보면은 120세 산다면 40년이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죠.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달들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죠. 이 달들에 한 달 중에서도 그런 달에서 1년 중에서 이런 달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어느 시기냐? 진술 충밀 충이나 파를 하걸 때 충파를 하거나 합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이런 부분을 갖고 자꾸 고민하고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120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수명이 120살 못 사냐?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이런 고민과 고통과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질병 이런 부분에서 수술의 수명을 명을 재촉하고 명을 단축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20년은 살 수 있는데 명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진술충미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술충미. 사주에서 진술충미가 있을 때 진술 태어난 달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환절기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장명할 때 진술충미에 있을 때 다른 달에 비해서 진술충미는 장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적성이겠죠. 적성. 적성을 잘 오행상으로 찾아서 장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뛰어난 장명법입니다. 인신사의 좌우면은 그냥 어느 정도 수치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진술충미는 특히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환절기에 있기 때문에 장명에서 직업에 관계되면 이 아이가 공무원이구나 이 아이가 문화예술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진맥해서 그쪽으로 이름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야 합니다. 진술충미는 이 네 가지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잘 참고하고 사주에서 마무리하자면 진술충미가 사주 원국에 있는데 대운에서 다시 돌아서 치고받고 할 때 이런 과정은 사주원국에 사주원국에 진이 있을 수 있고 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진이 태어난 역에 있고 태어난 시에 있을 수 있고 시에 있을 수 있고 달에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사주상으로 원국에 있는데 대운에서 다시 돌 때 축이 들어올 때 축진 같은 진진 자영살 미가 들어올 때 술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사주에서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걸 이야기해줘. 이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래서 진술충미만 잘 해석하면 사주 인신사의 좌우별로 쉽습니다. 이해가 힘들다는 건 진술충미 사고가 힘들어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자연의 흐름과 순환을 잘 참고해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에 대해서 머리가 흥 하고 시원하게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하시라 이게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확 열려야 합니다. 확.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